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턴 친구들이 좀 고민하는 드라이, 뭐 가장 많이 하는 드라이, 뭐 시컬? 시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딱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노를 잘 선호하진 않고 좀 큰 노를 써요. 그래서 한 번에 빨리빨리 하는 드라이를 좋아하는데, 뿌리를 많이 살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작은 노를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좀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서 스타일 위주로 그냥 하는 편이라 그냥 간단간단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해볼까? 노를 이렇게 넣잖아요. 넣는데 각도거든. 각도.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이 어디로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노를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피 쪽이 너무 뜨겁겠죠. 두피 쪽이 너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저한테 와야 돼요. 바람이 저한테. 바람이 저한테 와야지만 노를 할 때는 항상 바람이 저한테 온다 생각을 하고, 바람이 어느 정도 나, 어느 정도 나한테 오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거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노란한테 100% 열이 가는데, 이게 아니라 한 90% 정도 모발에 열이 가고 한 10% 정도 나한테 빠진다 느낌으로 드라이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컬이 바람을 빼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꺾어주는 동작을 잘해야지만 노리 각도나 이렇게 좀 윤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특히 드라이할 때 윤기 안 나는 그 인턴분들은 바람의 각도가 어디로 빠져있는지, 얼마나 내가 바람을 주고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는 이렇게 꺾어줘요. 바로 꺾는 거. 뛰어! 그래서 끝에 바람 꼬리 살려주고 꺾어주세요. 노라고 드라이하고 이렇게 꺾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내 몸과 이 손이 일정하게 움직여주면 드라이가 시컬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롱머리는 그냥 이렇게 꺾어서 했다가 말면 좀 더 끝에 컬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거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컬만 90도 느낌으로 이렇게 꺾어서 빼주면 컬 자체가 이렇게 시컬 느낌이, 자연스러운 시컬 느낌이 나옵니다. 드라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꺾는다는 거. 옆에 부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대고 꺾는다. 꺾어서 그대로 열을 줘서 그대로 빼준다. 이게 기본적인 건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바람을 더 빼주겠죠. 이렇게 스트레이트 각도로. 그리고 시컬은 당연히 바람을 좀 더 많이 줘서 아래쪽으로 꺾는다 느낌으로, 기역자로 꺾는다 느낌만 기억하시면 드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본 동작 섞는 거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요. 드럼이 할 때, 시퀄 할 때 저는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바람을 어느 정도 내가 뺄 줄 아느냐, 어느 정도 꺾느냐에 따라서 드라이가 되게 편해지고 좀 편하게 드라이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꺾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을 꺾고 시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큰 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놀로 크게 크게 드라이하는 편이에요. 인턴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